혐오와 기쁨으로 예배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두 모여 예배해요. 성경책과 헌금과 워크북을 준비해 예쁜 입술 찬양하고 온몸으로 일동해요.
기쁨으로 예배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두 모여 예배해요. 성경책과 헌금과 워크북을 준비해 예쁜 입술 찬양하고 온몸으로 일동해요. 말씀 시간에 귀를 쫑긋해 나의 모든 것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들이 준비됐죠. 오케이. 마음 모아 기쁨으로 우리 함께 예배해요. 예배 드려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님들이에요.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며 왕왕왕 나는 왕자다 찬양해 볼게요. 남자친구들 같이 해봐요.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다음에는 우리 여자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1년 동안 우리 생일 다음으로 기다리는 날이죠. 우리 어린이 주일을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자라나길,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세계를 향해 크게 펼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길 선생님 기도할게요. 자, 우리 새 찬양이에요. 꿈꾸는 아이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우리 경향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세상에 빛이 되자 다짐하며 주의 사랑 가득 담아 온라인으로 함께 찬양하는 우리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만남 허락하신 축복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주의 사랑 가득 담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만남 허락하신 주께 축복해요, 찬양하고 있는 가족과 동생, 언니, 친구들 생각하며 함께 축복해 볼게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만남 허락하신 주께 축복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감사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만남 허락하신 주께 축복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친구들, 5월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찬양할 말씀송이에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나를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멋지고 예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매일매일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먹는 것도 잊지 않고 잘 하고 있죠. 날마다 귀한 말씀 먹고 친구들만의 믿음, 소망, 사랑의 나무들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나는요 찬양해 볼까요? 나는요 나는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예! 나는요 나는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찬양할게요. 나는요 나는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예! 나는요 나는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충성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초등 3부 김소은 어린이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해요. 한 주간도 늘 함께 해 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시는 명령들을 어기는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들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올려드립니다. 매주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 시간, 즐거운 활동 시간을 통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기를 소원합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기쁨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진행되고 있는 별님들의 봄학기 별들의 학교 수업을 축복해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당 예배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7세 어린이들과 교육자님들의 특송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도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연성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해 주시는 각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저희들 모두 큰 은혜 내려주세요. 지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리라 라는 경향교회 표어를 붙들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소원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4장 24절에서 26절,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8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말씀.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먼저 7세 어린이들의 특송이 있은 후 교역장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사랑. 나는 알고 있죠, 날 향한 비밀을. 사랑 가득, 지혜 가득 넘치는 아이. 나는 주의 어린이, 나는 주의 어린이. 지혜와 사랑으로 자라는 어린이. 나는 주의 어린이, 나는 주의 어린이. 꿈과 사랑 넘치는 주님의 제자. 주일학교 친구들 사랑해요. 설교 시간입니다. 박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7세 친구들의 특성, 또 교육자님들의 특성, 또 예배위원회는 6학년 별님들을 중심으로 오늘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린이 주일이라서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오늘 뭐 이후 순서도 또 다른 6학년 별님들이 예배 인도를 하겠지만 어때요? 의젓하게 자라죠. 친구들도 빨리 자라나고 또 별님으로 자라나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사님, 전사님, 또 목사님들처럼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미운 우리 새끼 얘기 알죠? 그 어렸을 때 다른 거예요. 다른 오리들하고 모양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또 깃털색도 다르고 아 나는 왜 이런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자랐지만 결국 뭐였어요? 그 친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 백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이럴 때마다 아 나는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구들을 정말 귀한 존재로 지으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사용을 하시는가, 어떤 귀한 존재로 사용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친구들 모세 잘 알죠? 그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자였지만 히브리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민족이 애굽 군사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순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애굽 군사를 확 때려줬는데 죽고 말았어요. 그 애굽 군사를 한 명 죽이는 바람에 이 애굽의 왕자님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헐레벌떡 헐레벌떡 도망가다가 도착한 곳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지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한 우물가에 예의 없는 남자들이요. 어떤 여자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을 가지고 짐승들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 여자들 일곱 딸들이 데리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야 니네는 절로 가 우리 짐승 먼저 먹일 거야 하고 자기들이 막 우물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 있죠. 모세가 딱 그거를 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한 방으로 애굽 군사 어떻게 했어요? 훈련받은 군사도 한 방에 훅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굉장히 싸움 무예가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 괴롭히는 남자들을 얍! 얍! 해서 단번에 다 처치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곱 달이 데리고 온 짐승들을 딱 물을 잘 먹게 했어요. 이야, 그 여인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어땠을까요? 완전 멋져 보였을 거예요. 그죠? 한눈에 뿅 갔어요. 집에 가서 아빠, 아빠, 이런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해서 그 모세를 집에 초청해서 결국은 눈이 딱 맞아서 딴딴따단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모세와 결혼한 여인이 바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군사를 한 명 죽이고 도망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집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요. 가족은요? 가족도 없죠. 혼자 도망치는 노숙자와 같은 신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어떤 여인하고 딱 만나게 됐고 사랑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집에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도망자였는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거 있죠.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게르솜 이렇게 지었어요. 게르솜 뭐 이름이 이래요. 이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김나그네, 박떠돌이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 이름이 김나그네, 야 넌 이름이 그게 뭐냐? 나그네, 아 넌 떠돌이가 뭐냐? 이런 이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날 때였어요.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였어요.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도망자였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여인을 준비하셨고 결혼하게 됐고 한 집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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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첫째 키우고 둘째 낳고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어떻게 여길 것 같아요? 친구들을 키운 동안에 부모님들은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를 통해서 나왔나, 아 이렇게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때로 친구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야단치고 꾸짖고 혼내시고 훈계하실 때도 있지만 친구들이 꼭 잠자고 있는 동안에 또 친구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와 어떻게 이런 생명이 나한테 주어졌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생명을 주셨지? 이걸 하나님이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드러나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멋지고 존귀한 친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언제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통해 부모님의 믿음이 하나가 되도록 사용하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쳤잖아요. 40년이 지났어요. 자그만치.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이제는 너가 여기 미디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는 일을 너가 감당해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딱 주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그 아내와 또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하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잠깐 하룻밤 임시 숙소에 머물러서 잠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갑자기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생명줄을 꽉 잡았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순종해서 가고 있었던 모세를 왜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달려드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그 모세의 부인 십브라가 잘 알고 있었어요. 십브라는 모세가 막 죽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돌칼, 그러니까 지금은 칼이 없, 옛날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 중에서 칼처럼 쓸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가 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 아들, 아마 둘째였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의 포피를 싹 베었어요. 그 이제 포피를 베어낸 거예요. 그 할례를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상징해 주는 표식이었어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세례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게 바로 그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만 자기 아들에게는 아직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 백성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 아들조차도 언약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왜 둘째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 아내 십보라의 반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아내는 하나님의 할례의 규례를 전혀 모르잖아요. 미디안 땅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이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느냐 하면서 동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십보라가 겁이 덜컥 났던 거예요. 그래, 할례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잽싸게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모세와 십보라 부부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믿음에 관한 문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부모님의 믿음이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때때로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싸우거나 다툴 때 있죠. 그러면 친구들 마음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불편할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시나 보다. 나 때문에 다투시나 보다. 어떡하지?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이 그렇게 다투시는 건 믿음의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친구들 키 크려면 성장통을 겪잖아요. 그쵸? 막 다리가 아프고 너무 쑤셔요. 너무 아프다. 그때가 딱 키가 클 때거든요. 하나님도요, 신앙교육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투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 쑥 자라게 하세요. 때로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에, 믿음과 신앙의 크기가 달라서 뭐 교회 가는 문제라든지 뭐 헌금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하는 과정에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로 딱 엮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 부모님의 믿음의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로 엮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참된 믿음 위에서 자라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면 좋겠죠, 지금. 한 대지가 더 있어요. 자, 가봅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더욱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세요. 자, 우리 본문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아멘. 본문의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아마 처음엔 같이 출발했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또 아내 믿음도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잠시 처갓집에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드로는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18장에 보면요,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씀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와 함께 온 가족이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의 부인 또 모세의 자녀들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낱낱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정말 멋진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오늘도 기르고 계셔요. 친구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마심으로써 정말 장차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섯 살 때였어요. 그 어머니만, 엄마만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가면 꼭 엄마, 아빠 같이 오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되게 부러웠어요. 와, 좋겠다, 좋겠다. 그랬는데요. 지금 목사님 아빠가 교회 다니실까요, 안 다니실까요? 당연히 다니시죠. 지금 목사님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완전 아팠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아빠가 교회 안 왔는데 그 일을 계기로 교회 오게 됐어요. 아무튼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교회 오셨는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해가 딱 지나갈 때요. 그때 같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팍큼 세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막 새벽 한 2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 같이 가족이 물 끓여가지고 사발면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탁 먹고 자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 매주일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같은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혹 부모님께서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시는 마세요. 예. 엄마는 교회 오는데 아빠는 교회 오지 않는다, 또 아니면 그 반대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 하나님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한다, 교회생활한다, 이거 정말 귀한 줄도 모르고 온라인으로 지금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기도회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아, 참여하는 거 귀찮아하고 피했다?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상하게 화장실 안 가고 싶은데 꼭 예배드릴 시간만 되면 화장실 다녀오는 친구들 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광야교회를 함께 통과하는 이 일에 동행하면서 정말 더욱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자라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금쪽같은 내 새끼,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은요, 그 소위 문제 많은 친구들이에요.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맨날 막 때리거나 엄마 아빠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막 대들거나 막 이런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친구들이 그 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해요. 이 제목, 프로그램 제목이 뭐예요? 금쪽같은 내 새끼.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자식이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제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정말 금쪽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실수투성이고 아무리 말썽장이어도 모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모님께는 아주 금쪽 같은 자식으로, 아니 금쪽보다 더 귀하고 값진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유기난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더욱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자라가는 것, 이거 정말 복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귀하고 복된 일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금 시간입니다. 찬송 고백하며 드립니다를 부르면서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창 시간입니다. 표 준비, 경향 시작.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욥기 42장 10절 말씀. 아멘. 박윤상 목사님이 나오셔서
황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실수도 많고 또 서투른 모습도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키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날마다 힘과 용기를 얻는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서락하신 가정에서 믿음의 보배로운 어린이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것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친구들과 불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보배로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통해 더욱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진아랑 만난 지 57일 4시간 2분 1초 2초 3초 된 날이네. 응? 역시 태풍이밖에 없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 나 그거 알아 답. 오늘은 우리가 손잡은 지 어머, 얘 좀 봐. 그걸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면 어떡해. 부끄럽게. 미안해.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 아, 그 얘기였어. 알지 알지. 짠! 어린이 주일이라 선물도 받았잖아. 맞아 맞아. 이번 어린이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선물도 전달해 주시고 완전 감동이야. 그래 그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린이가 되자. 아직 어린이 주일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곧 도착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아차! 5월 워크북도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것 잊지 말기. 5월 워크북 활동을 통해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어린이들이 되자구. 다음 광고는 우리의 절친들이 이야기해 줄 거야. 한번 같이 불러볼까? 하나, 둘, 셋. 얘들아! 하나, 친구를 둘, 사랑하자. 하나, 친구를 둘, 사랑하자. 바로 사랑. 너희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지? 네, 기억합니다. 그럼 말해봐. 시작! 친구를 사랑하자! 친구를 아껴주자! 잘했어. 이제 멋지게 광고를 해볼까? 영훈이부터. Thank you very much. 나 이제 친구 완전 사랑해. 태신자 작정? 태신자 작정! 49명! 아직 태신자 작정 안 한 친구 있어? No, no, no! 워크북 설교 노트 밑에 빨리빨리! 아주 잘했어. 이제 제이. 진짜 나 부끄러운데 안 하면 안 돼? 진짜 해야 돼? 너 이럴 거야. 알았어. 화내지만 얘들아, 내 광고 잘 들어줘. 너희 복음 줌 새 소식반 다 참여했지? 우리는 새 소식반 어린이.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예쁜 선생님과 반가운 친구들도 만나서 너무 좋았어.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면 좋겠어. 둘 다 잘했어. 사랑하는 친구들 태신자 작정 새소식반 꼭꼭 참석하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나와서 광고를 해줄 거야. 그럼 안녕!
주일 학교 친구들 안녕. 야, 병구가 뭐해? 빨리 나와. 아흠. 광고 시간이야. 빨리 나와. 아흠.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인지 알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야. 어버이 주일 왕! 어버이 주일 왕!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주일이라고. 부모님 러브러브, 부모님 러브러브.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어버이이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라고. 하나님 감사 감사, 하나님 감사. 또 다음 주에는 5월 생일 축하식도 있어. 와! 와! 생일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너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어린이 주일 잘 보내고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자. 친구들 사랑해. 태풍아! 태풍아! 진아랑 같이 기도해야자.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와. 네, 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기도회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지난 성경학교 때 만났던 태풍이, 진아와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회 왔어요.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지요? 네, 이 반가운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기도회 시작할게요. 자, 그럼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영화부 정서우 어린이, 하나님 윈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유아부 이아의 어린이, 한 주간 건강하게 성교원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초등일부 정현성 어린이,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해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초등3부 이예영 어린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매일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려요. 와,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돌봐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었군요.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실 때도, 우리 친구들이 잠시 눈을 깜빡일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친구들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 보호하고 계세요. 바로 친구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기도의 다섯 손가락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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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최고이신 아빠 하나님, 엄지 검지 손가락 모든 일에 감사 감사해요. 장지 장지 손가락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약지 약지 손가락 나의 소원하시니 꼭 들어주세요. 애지 애지 손가락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태풍이 지나 그리고 친구들도 저를 따라서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교회를 주셔서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받은 사랑을 잊고 받은 사랑을 잊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여서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여서 말씀 순종으로 기쁨이 되는 말씀 순종 으로 기쁨이 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물론이고 또 이곳에 있는 태풍이, 진아 친구들도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혹은 아직 읽는 게 서툰 친구들은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 후에는 한 목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같이 기도 시작할게요. 자,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게 인도해 주세요. 가정의 날인 5월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튼튼한 몸과 예쁜 마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의 열매를 맺는 선교지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